자, 17년 7월 고3 교육청 기본 유형 해설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자, 1번부터 딕테이션 먼저 보겠습니다. 자, 어려운 거 없네요. Long awaited, 오랫동안 기다린, 뭐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그 외에는 없으니까 바로 넘어갈게요. 자, 2번도 보겠습니다. 2번도 chop. chop 같은 경우는 탁탁탁탁 하면서 잘게 써는 거 있지? 그걸 chop이라 그래요. 그래서 chop은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뭐 중요한 단어는 아니니까 이렇게 말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딱히 없고. 자, you should have been. should have에다 pp 썼죠. 그러니까 you should have been more careful. 그러니까 좀더 조심했었어야 했어. 그러니까 좀더 조심하지 그랬어.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셔야죠. 요거는 발음할 때 recipe라고 해서 요리법이라고 하셔야죠. 자, 넘어갈게요. 3번. 자, 3번부터는 답의 근거도 찾아볼게요. 자, Good morning, students. This is Principal Johnson. Principal은 여기서 교장쌤이죠. 교장쌤입니다. I have good news for you. If you skip breakfast. skip은 거르다라는 뜻이에요. 거르다. 생략하는 거. 그래서 뭐 요즘 아침 거르는 사람들 많죠? 저도 아침은 잘안 먹긴 하는데 아침을 자주 breakfast. 만약에 너가 아침을 거른다면 너한테 좀 좋은 뉴스야. Because of your busy schedule in the morning. 아침에 바빠가지고. Our school will run. 여기서 run이 지금 자동사가 아니라 타동사로 쓰였죠? run은 만약에 타동사로 쓰였다면 뭐뭐를 운영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we'll run a breakfast program starting next week. 자, 우리 학교가 아침 식사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다음 주부터 시작할 거야 라고 굿 뉴스 알리는 거죠. 끝났네요. 답 2번 하시면 되네요. 자, 여기까지 듣고 넘어가시면 돼요. 굳이 안 읽어도 안 들어도 되죠. 나머지 단어도 무난하니까 여기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바로 4번. 자, 의견 문제로 돌아오세요. 자, Hey Chris, you look serious. What's wrong? As you know, 너 표정 왜 이렇게 심각해 보여? 뭐 잘못됐니? As you know, 너도 알다시피 there will be a charity event at the community center next month. 체리티가 듣게 하면서 몇번 나온지 모르겠는데 자선단체, 자선행사죠. 자, 자선행사 우리 다음 달에 있잖아. My guitar club has been invited to perform at it. 우리 기타 동아리가 거기서 연주하도록 초대받았었어. You mean the club you're leading? So what's the problem? 아, 너가 회장으로 있는 그 동아리? 뭐가 문제인데? The club members seem burdened by it. Burden이 부담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burdened 하면은 분사로 하면 부담이 되는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죠? 그래서 부담이 되는 이라고 하시면 돼요. 아, 우리 동아리 애들이 조금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라고 하시면 돼요. I wonder if I should cancel it. Cancel. 아, 나 취소할까 봐. 자, 이거는 지금 여자아이의 의견이죠. 자, 여자의 얘기를 들어볼게. Didn't they volunteer for it? 야, 그거 자원해서 하는 거 아니야? No, actually I accepted the center's office by myself. 나 혼자서 자기 스스로 단독으로 accepted 받아들였다라는 거죠. 자, then try to involve them. 그리고 끌어들이려고 했어. Really? You should have discussed it with them first. Should have. 자, 이거 발음할 때 지금 이거 들으면 should have discussed라고 안 하고 should have라고 했을 거예요. 그래서 요 축약형 듣기 같은 경우는 잘안 들리는 경우가 많으니까 익숙해지셔야 돼요. 이거 발음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꼭 연습 많이 하시고요. 아까도 1번 선지에서 했었잖아요. should have pp 하면. 자, 요거는 우리가 리딩 부스터 제 고도화 훈련에서 했지만 should have pp 즉 완료가 들어오면 자, 이거는 뭐뭐 했었어야 했다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너는 그거를 애들이랑 먼저 얘기를 나눠봤어야지 라고 지금 과거에 너가 그러면 안 됐어 라고 잘못을 지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걸로 그냥 다 풀면 되잖아요. 뭐 하면 돼요? 일을 결정하기 전에 사람들과 상의해야 된다. 1번 하시면 되겠네요. 굳이 뒤에까지 안 듣고 여기에서 그냥 끝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요거. Be willing to. 자, be willing to도 간혹 자주 나오죠? 기꺼이 뭐뭐 하려 하다라고 하시면 되죠. 그래서 I thought they'd be willing to join. 나는 걔네가 기꺼이 당연히
할 거라고 생각했지.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Be willing to 부정사 이거 자주 나오는 거 알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 처음 보면 꼭 체크하시고 외우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hasty. hasty는 저 단어장 능력 저기 복화에서 hasten을 외웠던 친구라면 아마 익숙하실 텐데 여기서 나온 거예요. 서두르다, 재촉하다. 그래서 hasty는 저기 성급한이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I was too hasty. 아, 너 너무 지나치게 성급했구나.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 다음 5번 볼게요. 자, 관계 추론 문제. Hello, I'm Mr. Clark. This is Sandy Thompson. Hi, Mr. Thompson. How have you been? How have you been? 잘 지내셨나요?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요. Quite well. 아, 괜찮아요. I called to ask if you could help us with our new project. Our new project라고 하는 거 보니까 뭔가 프로젝트를 하는 사람이 여자는. 자, 남자는 What is it? Have you heard Matthew Coleman is releasing his new book next year? 자, releasing his new book. 자, Matthew Coleman이라는 사람이 새로운 책을 발매할 거래요. Releasing에서 발매하다라고 하시면 되고. Yes, I'm a big fan of his novels. 오케이, 그 new book이 결국 소설이었네, 그지? New book이. Great. The good news is that he decided to publish his book with our company. 그가 우리랑 우리 회사라고 했고 그 콜만이라는 아저씨가 소설을 출간하기로 했대잖아. 우리 회사랑. 아, 그러면은 여자는 뭐 하는 거야? 출판회사지. 출판업자겠네요. So the thing is, we need something to design the book, new book cover. 그러면은 지금 의뢰하고 싶은 그 프로젝트가 결국 뭐였던 거야? 책 커버를 디자인해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네. 그럼 남자는 책 커버 디자이너겠지 뭐. 자, 이렇게 해서 관계 추론하시면 돼요. 그러면 굳이 밑에까지 안 읽어도 되죠. 야, drop by만 좀 잡아드리면요. drop by는 중간에 가다가 들리다야. 잠시 들리다. 가는 길에 잠깐만 들릴게요. 이런 뜻입니다. 자, drop by까지 아시면 되고요. 그래서 답 요거는 몇번 하시면 돼요? 5번 하시면 되겠네요. 간단하죠? 자, 이렇게 추론하셔야 돼요. 자, 6번부터는 이제 다시 표현들 위주로만 좀 보겠습니다. 자, 6번은 renovation은 저거죠? 유지 보수, 보수 수리. 그러니까 집 같은 걸 리모델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코너는 구석이란 뜻이죠? In the corner, 저쪽 구석. 자, 다들 들어봤을 법하니까 그냥 말로만 하는 거예요. 자, 오케이, 6번 그냥 넘어갈게요. 어려운 거 없네요. 자, 7번. Can you do me a favor? 자, 이건 표현이죠. 여기서 favor는요, 호의라는 뜻으로도 쓰지만, 그래서 부탁이라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can you do me a favor? 그러면은 부탁 좀 들어줄래? 라는 뜻이에요. 'Can you do me a favor?'는 뭐 원어민들이 하루마다 쓰는 단어니까 표현이니까 꼭 알아두시고요. favor는 그래서 호의, 내좀 부탁이라고 하시면 되고, I want to refer to. 자, refer to는 뭐뭐를 언급 내지는 뭐 참조하다라는 뜻이죠. 자, 요거는 독해에서도 왕왕 엄청 자주 나오니까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refer. 자, 그다음에 borrow는 알 거고. periodical. 그러니까 period가 일정한 기간, 주기란 뜻이나 그 주기마다 periodical. 그 주기마다 일정적으로 나오는 거. 그래서 이거 정기 간행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기 간행물은 정해진 기간마다 나오는, 발매되는 책 같은 거, 그 잡지 같은 거. 그래서 일간신문 하면 맨날, 하루마다 나오는 신문, 주간신문 하면 주마다 나오는 신문, 월간 잡지 하면 1년, 한 달마다 나오는 잡지.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되죠. periodical 이라고 하시고요. 자, 이거 발음 하셔야 돼요. 그쵸? periodical 이라고 읽으셔야 돼요. 자, 발음도 꼭 기억하시고요. photocopy. photocopy 같은 경우는 복사하다라고 해석하셔야겠죠? 자, 몰랐으면 써놓으세요. 자, 그래서 요 정도 보겠습니다. article 또 지겹죠? 또 나왔어요. article 명사로 쓰면 신문 기사 얘기하는 거고요. 자, I owe you big time. 이거 owe는 빚을 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세 지다. 그래서 I owe you big time. 아, 나 너한테 좀큰 신세 졌다.
라는 거죠. 내가 나중에 뭐 한턱 쏠게 이런 뉘앙스로 이해하시면 돼요. 자, 저건 참고로 알아두시고, 자, 7번 넘어가겠습니다. 8번. 자, promotion. 여기서 얘기하는 promotion은 승진이죠, 승진. I heard that you got a promotion. 너 승진했다면 축하해. Congratulations. 축하하다라는 뜻이고. School reunion. reunion은 다시 모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school reunion 하면 학교 동창회라는 뜻이에요. 동창끼리 다시 오랜만에 만나는 거. reunion 하면 되고요. make the reservation. reservation 예약이라는 뜻이죠. Family event occasion. Okay, what's the occasion? occasion은 행사란 뜻이야. 그래서 뭐 가족 행사할 때그 행사예요. What's the occasion? 무슨 행사인데? Actually, I'm going to a party for my parents' 30th wedding anniversary. 우리 가족 부모님들, 우리 부모님 30주년 결혼 기념일이야. 그래서 그 occasion이 그 행사, 특별 행사 얘기한 거예요. Okay, 9번. 9번은 요즘 숫자 문제가 그렇게 어려운 단어는 없어갖고 9번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딱히 특별한 거 없네요. 자, 10번. 자, theme 나온 거또 나오고 울과 먹고 계속 나오죠. theme은 주제란 뜻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그 테마예요. 테마. 테마 파크 할때그 테마. 테마가 이게 독일어예요. 독일어. 그래서 발음은 theme이라고 한다는 거. theme. theme이라고 쓸게요, 일단은. 자, theme. 자, 그래서 does it have a specific theme? 특정한 뭐 주제 있니? 라고 하시면 되고요. submit은 제출하다고. manuscript. manuscript는 원고란 뜻이죠. 손으로 쓴 대본. manuscript, 원고라고 하시면 되고요. that's a piece of cake. that's a piece of cake는 이게 좀 문화식, 서양 애들 문화 표현인데 우리는 조금 전통적으로 떡 먹었죠, 떡. 얘네는 케이크를 먹었어요, 그죠? 우리한테 떡 포지션에 있는 간식이 얘한테는 케이크거든. 식은 죽 먹기, 누워서 떡 먹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piece of cake는 식은 죽 먹기예요. 그러니까 엄청 쉬운 일을 얘기할 때 쓰는 게 piece of cake예요. 자, that's a piece of cake. 아, 그거 쉽지. 금방 할수 있어. 이런 뜻이에요. 자, 요거 자주는 안 나오는데요. 저기 일상 표현에서 워낙 많이 쓰니까 알아두시면 편하실 거예요. 좋고. 자, 혹시 이거 10만을 잘못 읽는 친구들 가끔 있던데, 자, 이거는 100,000이라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100,000 하면 10만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100만은 뭐냐면 1,000,000이에요. 알겠죠? 참고로 알아두시고. 11번. take a charming. charming 같은 경우는 매력적인 이란 뜻이에요. charming. 매력적인. 자, 그리고 없네? 다 쉬운 거밖에 없네요. attraction은 너네 에버랜드나 롯데월드 가면 아틀란티스나 이런 놀이기구에다가 영어로 attraction이라고 써 있잖아. 이게 관광 명소 이런 뜻이야. 관광지. 내지는 관광 명소. 사람들을 이렇게 끌어들인다 해서 attraction이라고 그래요. attraction이라고 나오면 관광지, 내지는 관광 명소. 이런 느낌을 이해하시기 바라고요. 자, at least는 그냥 말로 할게요. 이건 최소란 뜻이죠. 최소 76 keys. 76개의 키라는 뜻이고. 그래서 take A into consideration 하면 무슨 뜻이에요? consider가 고려하다잖아. 그래서 take A consideration 하면 A를 고려하다. 뭐 예전 머릿속에 염두에 두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시면 되고요. 자, portable. portable은 이렇게 휴대, 들고 다니기 좋은 그런 뜻이에요. portable은 이거나 어차피 단어장이 있으니까 그냥 말로만 좀 하고. our budget is pretty tight. budget is tight는 무슨 뜻이냐면 budget이 예산이잖아요. 그게 tight, 꽉 조인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예산이 뭔가 빠듯하다라는 뜻이에요. 아, 우리 예산이 좀 빠듯해서 많이 못 써.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쓰는 게 our budget is pretty tight. 우리 좀 오늘 예산이 이번에 조금 타이트해. 좀 빡세. 이런 뜻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자, 13번. passenger, 승객이란 뜻이고요. 승객. depart, 출발하다죠. depart, 출발하다.
어려운 거 없네요. 넘어가겠습니다. 선지도, 뭐, 텍스트북은 교과서인 거 알죠? 교과서. 딱히 없네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14번. 자, AED, 그 심장 제세동, 그거 뭐, 지하철 같은 데 가면 AED라고 있는데, 그거. 응급 처치 키트 뭐 그거 얘기하는 것 같은데 딱히 단어나 표현이 어려운 건 없네요. 그래서 그냥 이건 넘어갈게요. 이거는 그냥 들으면서 해석을 좀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뭔가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이니까. 선지 같은 경우도 should have p가 계속 나오네. 이번에 shouldn't have bought 그거 사지 말았어야 했다 뭐 이런 뜻으로 해석하시면 되고, should have p는 기본적으로 좀 후회하는 쪽으로 많이 쓰죠. 이거 자 이거 뭐냐면 이게 그 유명한 amateur 아마추어야 아마추어. 일반인, 그러니까 프로가 아닌 일반인을 얘기할 때쓴게 amateur, amateur죠. amateur라고 하시면 되고. 자, 15번. president of the student council이니까 학생회의 회장, 학생회장이라고 하시면 되죠. flea market. flea market은 flea가 벼룩이란 뜻이죠. 그래서 flea market 하면 벼룩시장이에요. 그러니까 뭐 벼룩에 간을 빼먹어라. 그러니까 벼룩 시장은 기본적으로 그런 느낌이야. 좀싼 물건 같은 걸 서로 직거래하는 느낌이 플리 마켓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에 있는 ad는 advertisement가 줄임말이라서 ad는 광고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concern 같은 경우는 좋은 뜻으로 쓰이면 관심사라는 뜻이고요. 좀 부정적인 뜻으로 쓰이면 걱정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뭔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거. 관심을 갖고 기울이는 게 영어로 concern인데, 좋게 쓰면 관심사, 나쁘게 쓰면 걱정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Michael is worried that not many people will show up and tell Kate his concerns. worried라고 했으니까 concern은 여기서 걱정이라 해석하시면 되겠죠? 문맥에 맞춰서 해석하시면 돼요. 나머지 어려운 거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선지도 딱히 없어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6번은 답의 근거까지 찾아볼게요. 자, last class. 지난주에, 지난 수업 때 we talked in general about five essential nutrients. nutrient 영양소죠. 일반적인 얘기, 다섯 가지의 필수 영양 성분에 대한 일반적인 얘기를 했어요. We'll look further. 우리는 좀더 멀리, 그러니까 더 세부적으로 살펴볼게요. 각각 하나씩. Today, 오늘은 Let's talk about protein. 우리 프로틴에 대해서 얘기해봐요. 즉, 단백질이란 뜻이죠. 단백질이 키워드네. 그래서 eating enough protein is necessary for your health. 적당한 단백질 섭취하는 건 당신의 건강을 위해서 중요하고요. It is available in various foods. 그거는 다양한 음식들 안에 available, 이용 가능하다, 섭취가 가능하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딱 봐도 다, 잠깐만. 이건 좀더 봐야겠네. vegetables인지를 봐야겠네. 이제 ways to get enough protein.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하는 방식. 근데 그걸 채소라고 했으니까 좀더 뒤를 볼게요. Here is a list of high protein foods and their benefits. 여기 보면은 high protein foods. 높은 단백질을 갖고 있는 음식이 뭔지에 대한 리스트를 보여주고 그거의 장점을 보여준다 했죠. 그러면은, 답 3번 해야겠네. 이게 아니라. vegetable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아까처럼 성급하게 여기서 그냥 대충 비비고 풀라고 하면 5번 갈 수도 있겠지? 베지터블이 아니어서 틀린 거야. 채소라는 얘기가 없잖아. 그래서 저기 단백질 풍부한 음식에 있죠. 여기 beneficial 했으니까. 그래서 여기 잡고 답 3번 하시면 돼요. 5번 조심하세요. 5번 한 친구들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 알겠지? 그러니까 16번은 성급하게 풀지 마십시오. 선지도 가뜩이나 영어니까. 자. reduce는 됐고, increase, optimize. optimize는 최적화하다라는 뜻이요. 최고로 좋은 상태가 되도록 만드는 게 optimize예요. optimize bone health 하면 뭐야? 뼈의 건강을 최적화하다. 가장 좋은 상태로 만들어준다라는 뜻입니다. optimize의 이 opt가 맨 위라는 뜻이에요. 자, 제일 중요한 거 나왔네. last but not least. 요거 같은 경우는 뭐, 듣기에서 워낙 많이 나오니까.
마지막이라고 해서 그렇다고 가장 덜 중요한 건 아니야.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이건 특유의 서양 애들 운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마지막으로 라는 뜻이에요. 뭔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나열하듯이 얘기할 때 보통 마지막에다 나열하는 걸 보통 이렇게 표현합니다. Lastly라는 말도 많이 쓰지만 특히 last but not least도 일상생활에서도 엄청 많이 쓰니까 꼭 알아두세요. 이거는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마지막으로 라는 뜻이라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고 오케이. 자, 딕테이션 여기까지 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모르는 표현이나 단어 있었으면 반드시 수업 때 저한테 개별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 됐으면 이제 18번부터 독해 보겠습니다. 자, 1번 보육시설 개관식에 초대, 어린이집 환경 개선을 건의, 주민센터 이용 수칙을 안내, 신규 사업에 대한 투자를 권유, 보육교사 양성 과정 수강생을 모집. 자, 뭐 어린이집 뭐 이런 거 나오나 봐. 한번 읽어볼게요. Your organization is one of the major contributors. Contributor는 기부자죠. 기부자. 주요 기부자세요. 당신이, 당신네 조직이. To the community of Queens. And we are happy to be doing business with you. 당신과 함께 사업해서 너무 기분이 좋아요. I'm delighted to inform. Inform은 알리다죠. 알리게 되어서 기뻐요. 너한테요. 뭐냐면요. We have started another venture. Venture는 그 벤처 사업할 때그 벤처고요. 뭔가 좀 도전하듯이 사업 벌이는 걸 벤처라 그래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업을 하나 시작했어요. Under the name Happy Kids Daycare Center. Daycare Center는 보육원이에요. 낮 동안에 엄마 아빠 일하러 가면 그걸 돌봐주는 보육원. Within the Queens community, with our new facility, 우리의 새로운 시설로 we will be able to provide care for 100 kids in our community. 그래서 뭐 얘기 좋은 얘기 하는 거죠. 우리 이제 100명 정도의 아이들을 돌볼 수 있게 됐다. The opening ceremony. Opening ceremony는 저거 뭐라 해야 되지? 개관식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데이케어 센터 열잖아요. 그거 축하하는 자리. 그게 Of our daycare center is scheduled for Thursday, July 20th, 2017 at 11 a.m. The event will be attended by our close business friends. 그래서 뭐 어쩌고저쩌고 참석할 거래요. 이 행사에, 개관식에. We would, 자, 답 읽은 거 결국 맨 끝에 나오네. We'd be extremely grateful. Grateful은 감사해하는 이란 뜻이죠. Grateful. Grateful은 고마워하는 이란 뜻이에요. 엄청나게 고마울 겁니다. 만약에 당신이 could come to the event, 우리 개관식에 온다면요. 그러니까 오라는 거죠. 답 1번. 끝났지? 여기까지 읽고 하시면 돼요. 자, 19번. 자, 신경 변화네. 아이의 신경 변화. 자, when my turn came, 내 차례가 왔을 때, I was very confident. 나는 매우 자신감이 있었다. 긍정이네. 그냥 바로 내려가. 자, I played this strange mess. mess는 엉망진창, 난장판이라는 뜻이지. 자, 여기서부터 슬슬 뭔가 개판인 것 같아. I played this strange mess. 나는 이 어색한 좀 난장판을 플레이 했는데, there are two repeats. 두 번의 반복되는 말로. The sour note staying with me all the way to the end. Sour는 뭐냐면, 신, 뭐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뭔가 좀 불길하거나 안 좋은 얘기할 때 많이 쓰거든요. sour를. 그래서 이거 기본적으로 다안 좋은 얘긴데, 매스에서 일단 부정이죠. 그러면 일단 한번 찾아볼까? self-assured, confident, self-assured는 스스로가 assured, 확실한 상태라니까 confident은 같은 뜻이에요. 근데 이건 지금 이상한 어색한 난장판을 계속하고 sour notes라고 했잖아. 뭔가 이렇게 음표가 뭔가 이렇게 좀 불쾌하다는 뜻이거나 안 좋은 뜻. embarrassed, 당혹한 일로 가면 되겠네요. 이건 끝은 부정이니까 proud, relief, delight 다 탈락이고 bored, 지루한 건 아니니까. 그래, 답 2번 하시면 되겠네. 소거를 해봐도 무조건 2번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냥 바로 빨리 푸시면 돼요. 자, 이 7월 모의고사는 조금 특이하게 주장 문제가 없었어요. 그죠? 요지랑 그다음에 주쟁과 제목이 두 문제였어 갖고. 자, 여기는 지금 주장 문제가 없고요. 자, 그렇게 해서 도표부터 내용 파악, 실용문은 만약에 질문 있으면 개별 질문 해주세요. 자, 바로 43부터 45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Andrew Marks. Andrew Marks 보자마자, 자, 희네. 그럼 남자 지칭이니까 Andrew는 잡아줍시다. 자, Andrew Marks는 was in my sixth grade homeroom and was bright, kind, rosy-cheeked, well-dressed, and a little chubby. chubby는 이렇게 좀 살집이 통통한 거 얘기하는 거야, chubby. fat은 뚱뚱한 거고, chubby는 좀 통통한 거.
rosy cheek, 이거 얼굴이 붉으스름한 애들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귀여운 애가 있었대요, 6학년에. During recess one day, recess는 그 쉬는 시간 얘기하는 거예요. 쉬는 시간 어느 날, Andrew got involved in a card game of Uno. Uno 이거 초딩 때 많이 하지 않나? 그러니까 우노 게임 같이 했대요. With three other boys, Timmy, Travis. Travis는 같은 티니까 얘는 R이라고 할게. And a fourth boy, whose name I don't remember. 뭐네 번째는 이름을 모르겠대. 뭐잘 나올 것 같진 않지만 혹시 모르니까 잡아둘게요. I don't know the rules of Uno, but apparently there are a couple of different ways you can play. Uno에 대해서 정확한 규칙은 모르지만 그외 있잖아. 지역마다 놀이 하는 거다 규칙 조금씩 다르듯이 Uno도 하는 방법이 좀 여러 가지가 있나 봐. 그래서 various alternative rules and strategies that everyone must agree on at the beginning of the game. 그래서 이런 식으로 카드 게임의 규칙이 서로가 아는 게좀 다르면 보통 시작하기 전에 합의하고 하잖아. 뭐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So at that time, 그때 당시 I thought the boys did not confirm in advance. In advance 듣기 할 때도 나오더니 또 나왔네. 사전에 confirm을 did not 확인하지 않았대. 그러니까 합의를 안 했다는 거죠. What the rules would be because early in the game, Timmy managed to successfully execute. 자, manage 투부정사 나오면요. 또 관리하다 하지 마시고요. 왜냐면 early on in the game, 게임 초기 시간 동안 Timmy가 팀이 여기 셋 중에 한 명. 팀이 managed to successfully execute. execute는 실행하다라는 뜻이에요. 실행하다. A very rare move. rare는 드문. 매우 드문. 희귀한 행위를 했대요. 성공적으로 성공적으로 했대. many 투부정사는 투부정사하려 애쓰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애써갖고 결국 해낼 때 쓰는 게 manage 투부정사예요. 그래서 안간힘을 써갖고 rare move. 그러니까 저거지. 각기 다른 방식이 있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자기만 아는 또 규칙이 있었나 보지. 그거를 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and the three others told him to take it back. 그래서 take back 다시 가져가라고 다른 애들. 야,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하고 다시 가져가라고 했대요. 다른 세 명이 누구한테? 티미한테. 그럼 A는 티미네. 그래서 44는 A는 T죠. 자, 이거 B, C, D를 볼게요. I knew. 여기서 I는 그 선생님 얘기하는 거죠, 선생님. 6학년 때 담임쌤인 것 같아, 그지? 나는 알았어. 내가 step in. step in은 개입하다. 중간에 자르고 들어가는 거. Despite the fact that my intervention. 내 개입이 어쩌고저쩌고 하네. 나는 들어가, 개입해야 될 필요를 느꼈대. 뭔가 이렇게 싸우고 있으니까 개입해야 되나? 일단 B는 보류해보고요. C. He was quite pleased with himself for placing his cards on the discard pile. 자, 그는 꽤 만족했대, 자기 스스로. Placing his card, 자기의 카드를 discard pile, 버리는 카드 쪽에 쌓아놔갖고, 두어가지고. 오케이, C 일단 내버려 두고.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Andrew Marks, Andy는 knowing that what he was witnessing it was bullying. 불링? 불링까지는 뭐가 없었는데, 갑자기 분리가 괴롭히다잖아요. D는 너무 비약이죠. 탈락. 그럼 C 아니면 B인데, 감이 잘안 오죠? 이거 다음 뭐가 와야 될지. 그럼 일단 그냥 B 먼저 읽어볼게. 나는 알았어. 내가 스텝인, 끼어들어야 된다라는 피로를. 비록 사실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뭐냐면 내 개입이 could make things even worse. 더 최악으로 상황을 나쁘게 만들 수도 있어서. But, 하지만 before I could stand up, I heard. 하지만 내가 일어나기 전에. 이것도 갑자기 좀 너무 비약이죠. 이거, he가 이거네. 팀이 얘기하는 거네, 그치? 팀이가 저기 레어물, 아 여기선 그거네. 뭔가 좀 매우 상식적이지 않은 행위를 하고 했더니 그걸 성공해가지고 다시 카드를 가져가라고. 그러니까 속임수 쓴거 같은데 이거, 그치? 그럼 C로 가볼게요. 그래서 팀이가 이제 기분이 좋았던 거지. 그래서 자기 카드는 이제 버리는 카드 쪽에 두고 자연스럽게 crushed when the three other boys all told him the move was not allowed in that particular game. 그리고 뭐 했을 때세 명의 아이들이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여기서 힘은 트래비스지. 아까 트래비스한테 그렇게 하지 말라 했으니까, 그지? 아, 트래비스래. 여기 트래비스가 아니라 팀이죠, 팀이. 그지? 그래서 힘은 여기서 T라고 하시면 되고요. So that they were not playing that way. 그래서 팀이가 took his card back, but his bottom lip began to quiver. 자, 그래서 다시 갖다 놨는데, 이것도 팀이죠. 근데 갑자기 아랫입술이 바들바들 떨리기 시작했대. Seeing their vulnerability, cruel Travis.
자, 그러니까 티미는 자기가 알고 있는 규칙으로 했는데 이제 애들이 야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하니까 이제 민망하고 좀 그래가지고 바들바들 떨면서 다시 카드 갖다 놨더니 저 vulnerability 저 뭔가 연약함을 보고 갑자기 잔인한 트래비스가 뭐한 거야? Circling for the kill. What are you about to 뭐야? 이제 거의 아예 죽이려고 한 거지. 무리를 지어서. 야, 너뭐 우냐? 이렇게 한 거지. It's just a game. 야, 게임이잖아. 근데 뭐 울고 그래? 이렇게 얘기했대. Look at Timmy, everyone. He's crying. What a big baby. 야, 저 운다, 운다. 막 하면서 막 놀렸죠. 자, 근데 여기가 아니라 여기를 하면 되겠죠. 내가 끼어들어야 되겠구나. 일단 4.13은 C가 확실하죠. 끼어들면 더안될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끼어들라고 했더니 갑자기 앤드류가 confront Travis, 트래비스를 마주하고 직면하고 대립하고 leave him alone. 여기서 he는 팀이죠. Leave him alone. So, what if he's crying? 울면 좀 어때? You still cry sometimes. 너도 울잖아. Don't you? 안 그래? And that was it. 그게 다였다. In a poem I wrote, I call it the noblest act of courage. Noblest는 가장 숭고한. 가장 숭고한 행동이었다. 용기의 가장 숭고한 행동. I have ever seen. 내가 여태까지 본것 중에. And it still makes me shiver. 여전히 그거 생각만 해도 지금도 여전히 막 가슴이 뛴다 이런 거죠. Andrew was not exactly immune to Travis' cruelty. 좀 트래비스와 조금 살짝 준이 일진 느낌인가 봐. 좀 애들 괴롭히고 막 그래갖고 애들 조금 무서워하는 그런 학생이었나 봐. 그래서 immune, 면역이 된게 아니라 그러니까 트래비스가 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앤드류도 무서워한다는 거죠. 근데 트래비스가 could easily have teased Andrew for being fat for his size. 아까 얘기했잖아. 처비하다고 앤드류가. 그러니까 앤드류한테 맨날 tease 놀렸다라는 거야. 뚱뚱하다고. 그러니까 이제 또 거기서 또 그렇게 해서 놀리고 있는 거지. 자, 그래서 B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앤드류를 놀리든가 말든가 앤드류는 그냥 어떻게 했다? Knowing that what he was witnessing was bullying pure and simple. Put himself between the bully and the victim and took the bullet. 그러니까 bullet, 총빵. 총알을 딱 쐈다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지금 괴롭히는 거라는 거 알았고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그냥 단성에 딱 얘기한 거라고. When I called his mother that night to tell her what had happened, I think I cried myself. 어머니한테 이제 그때 있었던 일을 얘기하면서 I told Mrs. Marks that Andrew was the kind of student who made me proud to be a teacher. 내가 선생이라는 거를 자랑스럽게 해준 학생이에요. 선생 입장에서는 최고의 극찬이죠. And that I had wanted to be just like him. 여기 him은 올해도 걸렸다 그지? 이번 장문 복합은 조금 길었네요. 자, 5번이고 CBD라고 하면 돼요. 사실상 거의 다 읽어버렸기 때문에 이거 그냥 바로 풀면 되죠. 틀린 거. 앤드류의 어머니와 통화했죠, 방금 읽었듯이. 티미는 자신이 낸 카드를 다시 가져왔고요. 트래비스는 앤드류를 놀린 적이 없다니요. 지금 여기 보면. Travis could easily have teased Andrew for being fat for his size as he often did. Often did. 자주 그랬잖아. 그치? 겁나 많이 놀린 거지. 답 3번. 간단하죠? 자, 이번 43부터 45 장문 복합 문제는 조금 끝까지 읽었어야 돼요. 왜? 44번이면 뒤에서 풀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을 어쩔 수 없이 많이 썼는데, 그리고 해석도 지금 보니까 조금 까다로운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넘기지 마시고요. 방금처럼 해석 조금 어감 이상하거나 잘안된 부분들은 어차피 답지에 한글 해설 다 있으니까 한번 대충 해석 쓱 해보고 넘어가세요. 그냥 버리지 마시고. 자,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늘 해설 끝날 때 말씀드리듯이 모르는 거 있었거나 하면 대충 넘기지 마시고 반드시 저한테 개별 질문 꼭 하시고요. 자, 딕테이션 우선순위 지금 얼른 매기셔가지고 우선순위 상 위주로 복습하시고 나중에 저한테 점검 받으세요.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